안녕하세요. 산책가 이강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물 사진 촬영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될수 있는 조명 세팅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물 사진을 촬영하기 위해서 스튜디오를 렌탈하신다거나 뭐 아니면은 뭐 조명을 사서 촬영을 해보고자 하시는 분들이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막상 스튜디오에 갔는데 렌탈을 사용했는데 조명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도 몰라서 난감하신 경우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어떻게 하면은 조명을 통해서 가장 기본적인 인물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세팅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방법은 대충 이 정도만 놓고 찍으면 어디 가서 욕은 먹지 않을 정도의 결과물을 뽑아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말씀드리는데, 기본적으로 뭐세 등을 가지고 세팅하는 법이 있습니다. 입체적으로 인물을 좀 돋보이기 위해서 촬영하는 방법인데, 세 등이나 두 등, 어떤 것이 더 나을지는 여러분 선택이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세등 세팅이 아주 안정적인 결과물을 보여주긴 하지만은, 두 등이나 세 등이나 비슷한 결과물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세팅을 하는지 일단 제가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쪽에 보이는 조명이 있습니다. 지금 소프트박스인데, 뭐, 이거는 지금 제가 약간 동그란 느낌의 소프트박스를 설치했지만 굳이 동그란 소프트박스가 아니어도 되고 사각도 상관이 없고 뭐 직사각형도 상관이 없고 어떤 모양의 소프트박스나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굳이 이렇게 순간광, 그러니까 팡 터지는 그런 스트로보가 아니라 지속광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빛이건 상관없습니다. 이쪽에 인물의 30도에서 45도 정도 상단 쪽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빛을 하나 만들어줍니다. 이게 키라이트가 되는 것입니다. 키라이트는 가장 메인이 되는 라이트가 되겠죠. 여기서 빛이 들어오면은 이쪽이 밝아지겠죠. 그리고 이쪽 코 기준으로 이쪽은 이렇게 삼각형 부분으로 광대 쪽이 빛이 들어오게 되겠죠. 이게 일명 렘브란트 라이트라고도 하죠.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면은 그런 식으로 입체적으로 좀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키라이트, 메인라이트로 설정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이쪽 어두운 부분을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그게 가장 문제가 되겠죠. 하지만 이곳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전체적으로 흰색 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벽에서 맞고 들어오는 반사광도 좀 존재를 하겠죠. 그런 거를 배제하고 설명을 해 드린다면은 이쪽에 들어온 빛이 있으니까 이쪽에 뭐 플랫보드나 그러니까 흰색 반사판을 세우거나 다른 어떤 반사될 수 있는 물체를 세워서 이 빛을 맞고 튕겨서 이쪽에 그림자를 좀 상쇄시켜주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은 반대쪽 부분에 또 다른 소프트박스나 설치를 해서 필라이트, 그러니까 모자란 부분을 살짝 채워주는 그런 결과물을 얻을 수도 있겠죠. 일단 메인라이트 한 대만 가지고 촬영을 진행을 해볼게요. 자, 보시죠. 자, 리모컨 대신에 스마트폰 자체에 리모컨 기능으로 해서 촬영을 지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카메라를, 아니, 스마트폰을 들고 있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보시다시피 이쪽에 키라이트를 지금 피사체 앞쪽 35도에서 45도 정도에 배치를 하고 빛이 이렇게 들어오는 걸볼수 있을까요? 그대로 촬영을 해볼게요. 결과물을 보시듯이 이쪽 부분이 굉장히 어둡게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로보, 그러니까 이렇게 플래시를 사용해서 촬영하실 때는 셔터 스피드 값을 125분의 1초 정도로 세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200분의 1초나 250분의 1초 넘어가 되면은 셔터막이 걸려서 중간에 까맣게 줄이 가는 경우가 생기실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럴 때 놀라지 마시고 셔터 스피드를 조금 떨어뜨려 주시면 되고요. 셔터 스피드가 125분의 1초라도 그렇게 흔들리는 현상은 나타나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 정도로 세팅을 해 주시고 촬영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렇게 이쪽이 어두웠기 때문에 지금 온라이트 한 개의 조명을 썼죠. 그럼 이쪽에 제가 반사판 역할을 할수 있는 보드를 세워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보드를 반사판 역할을 할수 있는 보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번 다시 찍어 볼게요. 확실히 조금 더 부드러워진 걸 느끼실 수 있을까요? 하나만 더 찍어볼까요? 조금 더 붙여볼까요? 원래 이쪽에 좀 어시스트가 같이 해주면 좋은데 지금 혼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또 하나 빛이 들어가게 되겠죠.
여기서 입체적으로 인물을 만들어 줄수 있는 빛이 립나이트, 그러니까 이 뒤쪽에서 들어오는 빛이 되는 것이죠. 립나이트를 활용해 주면 헤어라이트와 그리고 어깨선들의 빛을 보충해 주면서 배경과 인물을 분리시켜 주기 때문에 훨씬 입체적인 사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립나이트를 세팅하실 때는 위치를 앞에 키라이트와 대각선 방향에 잡아주시면 됩니다. 일단 이 보드를 좀 빼고 립나이트와 키라이트만 가지고 세팅을 한번 해볼게요. 립나이트 역시 앞에 어떤 라이트 쉐이핑 툴을 사용하시건 그건 여러분의 자유고요. 저는 일단 리플렉터를 장착을 해서 세팅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인물 쪽으로 머리 쪽으로 좀 들어오게끔 위치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조금 더 빛이 골고루게 뒤쪽으로 퍼질 리플렉터보다는 소프트박스나 스트립박스, 그러니까 좀 길쭉한 소프트박스를 사용해 주시는 게더 효과적이겠지만은 저의 귀차니즘으로 지금 그냥 리플렉터로 세팅을 해 놨습니다. 자, 찍어 볼게요. 자, 빛이 들어오는 게 느껴지시죠? 그럼 여기에다가 아까처럼 다시 보드, 플랫보드를 세워 볼게요. 보드를 세워서 다시 한번 더.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키라이트 그리고 립나이트 옆에 반사판이나 아니면 필라이트를 사용해서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하시면은 아마 큰 낭패 없이 인물 사진 조명 세팅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뭐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뭐 그럼 그런 질문도 하실 수 있겠죠. 조리개 값은 어떻게 되느냐 물어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조리개 값은 광량에 따라서 그리고 공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런 공간을 촬영할 때는 조리개 값을 거의 F8 정도로 유지를 하고 있어요. 물론 좀 심도를 표현하고자 할 때는 조리개 값을 떨어뜨리기도 하죠. 그럴 때는 당연히 광량이 줄어들어야겠죠. 광량과 조리개 값은 같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걸 염두에 두시고 조리개 값은 절대 값이 아닙니다. 그 광량에 따라서 그때그때 바꿔가면서 그리고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인물의 느낌에 따라서 바꿔주시는 게 가장 좋은 결과물을 만들 수 있겠죠. 일단 이렇게 키라이트, 립나이트, 그리고 필라이트 아니면은 반사판 이렇게 세 가지만 세팅을 해 주셔도 굉장히 그럴싸한 인물 사진 조명을 세팅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한번 응용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조금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나은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아시죠?